안녕하세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평생장학팀 김지연입니다.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화성시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교육을 실현을 위한 성인대상 평생학습장학금입니다. 2021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에서 35세 성인 대상으로 평생학습 수강 신청한 세민들에게 연 3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이미 학생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성인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직, 전직 등 30대의 평생교육 필요성이 강화되고 고용, 복지, 교육 등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다소 사업기간이 짧았던 점에도 불구하고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점은 특히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여 취득을 앞두신 분도 있었고 평소 엄두에 내지 못했던 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누리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나 포스터로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요.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로 연 30만원 지원받는 혜택인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성인이 돼도 다양한 경험들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많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과정들을 선택해서 직접 배워보니까 하고 싶었던 걸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활동적인 예체능 과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창업 같은 준비도 고민을 두고 있는데 창업 관련해서 좋은 수업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해야 하는 것들이라서 배워왔다면은 지금은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걸 하면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 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을 하기 전이었다면은 지금 이번에 혜택을 받고 배우는 재과를 도전하기가 계속 고민만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평생학습을 받고 나서 손쉽게 찾아와서 직접 바로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들을 골라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원에서 배워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령대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을 지원받는다고 자랑을 했을 때 주변에 연령대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령대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더 알고 싶고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과제빵 수업이나 다른 예체능 수업들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저는 도움이 돼서 이제 다른 시민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분들이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이용 가능한 교육 가맹점의 수를 늘려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온국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좀 더 편리하게 하성수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성수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여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직, 전직, 창업 등 인생의 임무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해봅니다. 하성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온국민 평생장학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